안녕하십니까, 백예거지입니다. 지난번에 라이언, 여름 라이언까지 만들어 봤잖아요. 패션니스타 만들기 버전 2까지. 근데 이번에는 조금 살짝 쉬어가는 버전으로 가방을 한번 만들어 왔거든요. 가방.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가방 온다, 가방. 빨간색 백팩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지퍼를 달아줬거든요. 지퍼를 달아봤더니 좀 이게 이빨 모양 이빨 같더라고요. 나는 이쁘라고 빨간색으로 했는데 이게 지퍼도 분홍색이다 보니 이 같지 않아요? 이? 아, 벌려버리겠다. 자, 지퍼는 열립니다. 제가 막판에 열어볼게요. 우선 생 라이언에 한번 입혀볼게요. 즐거운 금요일. 지금 출근하기 전에 그냥 잠깐 후다닥 찍고 출근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으로 매도 예뻐요. 생 라이언으로 매도 귀엽습니다. 그쵸? 이 앞에 이렇게 느낌도 있고. 근데 얘를 이제 옷을 입혀보고 위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그 옷도 한번 교차적으로 한번 입어볼까? 그래볼까? 교차적으로. 근데 교차할 옷이 없어요. 바지 한 번만 더 만들어야겠어요. 뭐 라이언이라고 치마 입어도 괜찮겠지? 똑딱 입혀주고, 뭐 바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를 입을 수밖에 없네요. 아쉽지만 바지 입혀보고 출근해야 돼요. 후다닥 찍고 멘트 올리고 해야 되는데. 오늘 오전 중에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올리고 출근을 할까? 아, 매일매일 회사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래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힘내시게요. 자, 이렇게 바지 입혀줬고, 신발은 크록스 신깁시다. 교차적으로. 샌달. 안 어울린다. 얘는 안 어울려. 얘는 그냥 흰색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냥 스니커즈 그대로 신기고, 흰색 스니커즈 그대로 신기고, 그리고 이번에는 모자는 하얀색 모자로. 이거라도 교체합시다. 자, 이래서 빨간색 가방을, 백팩을 이렇게 매줍니다. 어때요? 이렇게 귀여운가요? 응? 그리고 이제 다시 벗어. 빰빰빰빰빰빰빰빰. 빨간색은 어디든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안 어울린 말고.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히고, 바지는 벗기지 않을게요, 귀찮으니까. 바지도 나쁘지 않죠? 이 색이랑도 뭐 나쁘지 않게 어울리네요. 자, 또 백팩 내줬어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 파란색도 잘 어울리죠? 자, 얘는 오늘 모자만 교차네. 얘도 지금 바지에다가 샌달을 신으면 별론 것 같아. 이게 샌달. 크록스, 샌달. 그래도 뭐 파란색이 있으니까. 파란색이 형광색이 잘 받는 것 같아요. 크록스. 신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 잘안 보여. 여기. 모자 때문에 잘안 보이네요. 모자는 어쩔 수 없이 얘를 써야 되겠다. 그래야 조금 보이네. 이렇게. 뒷모습. 라이언, 학교 가자. 아니, 너도 회사 가자. 이렇게.
지퍼도 달아줘서 안에 수납이 가능한데 사실 안에 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하긴 했거든요. 자, 라이언 이제 점심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회사에서 이제 점심시간 회사는 모자 쓰고 가면 뭐라고 하죠? 그래서 점심시간이다 라이언 밥 먹자 차차 에이 자 밥 먹자 하고 지퍼를 엽니다. 이가 열리는 것처럼 으아 진짜 이 빨갛죠? 아 여기 거리도 고리도 세심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밥 먹자 안에 진짜 지저분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 라이언 밥 싸왔어요. 라이언 짜장면 좋아하지? 짜장면? 짜장면. 짜장면. 짜장면 먹고. 으아. 가방까지 만들어 왔어요. 다음번에는 풀 세팅으로 할 건데요. 오늘은 그냥 가방만 우선, 만들어 보고, 다음번에는 다른 본체도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 시간이 좀 없어요. 요즘 조금 바쁜 시기여가지고, 조금 집에 오면은 조금 피곤해서 안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저 이거저거 한번 해보려고요. 주말이기도 하니까 주말에 한번 열심히 한번 뭐든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불금을 즐겁게 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댓글 진짜 힘이 났고요. 그 불펌 한 애들 그 판도라 TV에 신고해가지고 내리긴 했거든요. 이번 영상 또 올리면 또 올릴까봐 걱정이긴 해요. 또 신고해야죠. 에휴 참 없는 살림에 노나가는 거지 그건 아니지 그죠?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면 라이언은 후루룩 찹찹 짜장면 먹고 물러가겠습니다. 비벼 먹어라 라이언아.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